안녕 수근아? 그렇지 인사하는구나. 수근이 안녕? 인사해 새끼야. 왜 인사 안 해? 지금 시골에서 듣고 있거든 지금.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진짜 요즘 그런 걸 더 느끼는 거야. 어제 이제 영풍문고 가서 이제 오랜만에 그동안 코로나니까 못 가잖아. 가도 난 거기서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 커피 한잔 시켜놓고 졸라 멋있지 그지? 뭐야 뭐든데 커피 한잔 시켜놓고 이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니까 그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 그걸 전부 다 이제 펜션에 했다가 최근에 다시 열었더라. 그래서 이제 앉아서 또 보고 뭐 되게. 혹시 너네 서점 자주 가요? 뭐 갈 리가 없지. PC방 갈 일이 바쁜데 무슨 서점 띠방 이런 생각이 나네. 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나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가서 먹어볼까 이렇게 쭉. 내가 되게 잘하는 게 책을 딱 펴놓고 앞에 녹차를 딱 둔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딱딱딱 봐. 그거 안 사. 약간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잘하는데 오랜만에 옛날에 읽었던 명작 한번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명작을 다시 읽을 때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아 맞아. 4차 산업 혁명. 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요즘에 진짜 우리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진짜. 그냥 화상 통화한다고 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로 어떻게 화상 통화를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부담돼 이거나. 보자. 방치 되게 이상하다. 제왕을 본 사람 제왕을 안 봤어? 너를 봐야겠어. 아니면 니체 들어본 사람 니체 못 들어봤어? 이름은 알아? 니체 이름은 들어봤지 그치? 아니면 까미도 처음 들어보냐? 이름이 까망눈이냐? 실존주의 못 들어봤어? 문과 어딨어 문과? 실존주의 들어봤잖아. 윤리사상. 저 이권. 너 이권이야? 네. 너 문과 까미 못 들어봤어? 실존주의? 쟤 못 들어봤니? 실존주의는 들어봤어. 신은 없다 그치? 신은 다 죽었다. 미쳐 그랬잖아. 신은 다 뒤졌다. 그래 지도 뒤졌잖아. 정식도 걸려갖고. 그래서 이건 알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를 그 제목만이라도 제발 외워놓으세요. 졸라 유식하게.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거 한번 보려다가 딱 보는데 한 절반 정도 보다가 진짜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봤어. 나중에 꼭 한번 서점 가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쌓인 거 있어. 그러면 한번 열 장만 있는 거야. 불 태우고 싶어. 이게 뭔 개소리야.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열 장 정도 보다가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 뭔 소리지? 그래서 버렸어. 이제 그 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 뭐지? 이거 뭐라고 하지? 책장 있잖아. 책장 밑에서 짜라투스트라 한 이 정도 하거든. 앉아서 계속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 있더라고. 또 아줌마가 보는데 개 멋있어 보이는 거야. 보면서 나 저 한번 읽어봐야겠다. 내가 탁끊했지. 나는 커피만 먹기 멋있게 읽었는데 걔들 진짜 개쓰레기 진짜. 정말 차이 됐어. 야 그런 거 잘 읽어서 나중에 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써먹을 수 있겠어? 네. 너가 읽어봤다고 해도 그 여자애도 안 읽었을 테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절대 안 읽었거든 그 여자애도. 읽을 수도 없고 제어볼도 안 읽어봤어? 제어볼은 진짜 유명한 그 소설인데 안 읽어봤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 제어볼이 1800년대에 지어진 그 러시아 이렇게 되면 나 줄을 없어 보이는데. 나 어제 책을 사온 것 같은데 심지어. 기억이 안 난다. 그거랑 헤밍웨이 거 하나 사온 거야.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 새끼가 쓴 거야. 아무튼 걔가 쓴 건데 내가 예전에 그 읽다가 정신병 걸릴 뻔한 게 너무 재밌거든? 재밌어 되게.
1800년대 건데 그게 한 13번 번역이 바뀌었거든. 그럼 점점 현대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가고 너무 재밌어. 재밌는데 거기는 등장인물이 러시아 사람이잖아. 노에로브스키 드발레스발시들 존나 많이 이런 애들. 그 읽다 보면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게 진짜 짜증났다. 그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진짜 짜증났거든. 요즘에는 앞에 등장인물 다 정리해놨어. 이렇게 보기 쉽게. 그치? 나중에 한번 시험 끝나서 한번 보세요. 봐, 이 새끼야. 1번 내가 사서 읽는데 이건 맞춘다. 알았지? 뭘 내야. 아, 니네랑은 이런 대화의 깊이가 없네. 아까 그 사람들이랑 이 얘기 막 하면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락 쟤 누구야? 어? 쟤는 다 읽어봤다고. 어제 그것도 봤거든.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다 알아? 몰라? 실존주의? 몰라? 전혀 몰라? 몰라? 빵이 몰라? 프랑스 사람? 알제리 출신? 프랑스? 그거 보면서 쟤 다 읽었대. 이방인이야 책을. 그래서 뭘 느꼈냐 했더니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봤다는 거야. 그거 봐. 저 눈빛 봐. 그렇게 해보겠어. 실존주의가 뭔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멋있어 보여야겠다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면 뭐 얘기할 거야? 무슨 거 끝나고 그냥 PC방 얘기할 거야? 까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거냐. 보자.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이어서 한번 해볼게. 그거 오늘 쉬는 시간에 다 옮겨줬습니다. 오케이? 옮겨줬는데 뭘 한숨을 쉬어 이 까미 새끼야. 이 실존주의. 자, P30부터 하면 되죠. 몇 쪽이야 이거? 이거 P30 이거. 어? 어? 뭐지? 이거 왜 레슨? 자, 지금 몇 쪽이야 이거? 베이스도 몇 쪽이야? 19쪽. 19쪽 펴보세요. 자, 이제 해도 되지? 합니다. 자, 다 적어주시고. 자, based on these points. 되니? 그 논거들의 근거예요. We believe that product PPL은 should be banned from the... 이거 했냐? 안 했나? 안 했지, 그치? 그래서 모든 미디어부터 뭐 돼야 한다? 금지돼야 된다. 그러나 at a minimum from TV show. 뭐다? TV show at a minimum 밑줄, at a minimum 밑줄. At a minimum 뭐냐면 최소한이라는 뜻이야. 포인트 30. 최소한 TV쇼에서라도 금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드라마 말고도 TV쇼에서라도 좀 금지 좀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At least랑 좀 비슷하지 얘들아. 최소한 이런 뜻이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밑에 거 해석 가리시고 펜으로 가려주시고 자 우리 도현 씨부터 한번 해봅니다. 진행서. 어.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방송해서 이제 우리는 반대책의 말을 들어. 그래, 이제부터 찬성하는 사람 얘기 좀 들어본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랬더니 우리 이쁜이 유진이 우리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 이게 간접 광고가 금지되지 말아요. 그치,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찬이 빨리 하세요. 우리는 또한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는 지지라는 논쟁들을. 그치, 논거들을. 그치? 논쟁도 되지만 논거도 된다. 근거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 왜 우리가 지지하는지. 그치? 첫 번째 뭐야? 프로덕션 제작. 제작비를 펀딩 조달하는 거지. 맞아? 이런 뉴 미디어가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프로그램 콘텐츠. 콘텐츠 그리고 other benefits 다른 제품 다른 간접 광고 문맥에서의 간접 광고. 너네도 알다시피 요즘에 K-드라마가 다 어디로 수출되냐? 전 세계로 수출되지. 그러면서 간접 광고 그 앞뒤에 나오는 그 광고 있잖아. 이건 한국 사람만 보는 거고. 롯데 광고 같은 건 한국 사람만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김수현이야, 쓰기야. 김수현이 내가 이 펜을 썼어. 여기 영어 시대에 써있단 말이야. 전 세계선 다 본 거야. 그럼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 전지현이 입었던 옷이 진짜 중국에서 아예 그냥 완판이 됐다며. 1,500원어치 팔렸대.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가. 그러니까 요거 이 코트 PPL하면 얼마를 주겠어? 사실 걔네들한테 돈 엄청 많이 주겠지. 그럼 더 나은 퀄리티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더 유명한 배우들을 더 데리고 올 수 있고. 요즘 뭐 김수현 같은 애들은 회당 뭐 2억씩 받는다며? 그럼 20회 찍으면 애들 한 40억이야. 40억 20회 찍으면 40억이야. 씨 40억 말이 돼. 이러지 말고 드러나. 우리 드라마 진짜 공부를 왜 해. 그렇지 않아? 가봐야겠다 드라마는. 우리 여기 중학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성포고등학교 1학년 남자가 있는데 새로 왔어. 진짜 잘생겼어. 어? 뭐야? 벌써 저 새끼 벌써 커지네? 아니, 아니, 아니 너, 내가 감을 모르는데 뭐? 아니 뭐. 아니 막 애들이 뭐. 막 누구 잘생겼다는 거예요. 또 애들이라고 한다 또 지가. 아 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 진짜 어. 그런 안 해. 애들이?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눈 똑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랑. 그래서 아, 아닌가? 아 맞나?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기 선배가 하나 좋아한다고 전해줘? 저 아닌데 저 아니에요. 그래서 쟤는 지나가다가 그걸 엄청 많이 봤대. 그 이렇게 명함을 엄청 많이 봤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하지 말고 아이돌이나 해라. 아 자기는 싫대. 잘 공부할 거야. 미친놈이지. 현서도 엄청 많이 봤잖아. 그런 거 보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긴 해. 현서도 엄청 많이 봤어. 너 받아본 적 있냐? 그래 한 번도 없어? 응. 없냐? 있지? 이게 없어? 없다는 거 있다는 거. 반 정도 받았어? 줬다 뺏었어? 딱 줬다 아 아니야 내가 계속 뺐어? 아니요. 그럼 받았어 못 받았어? 빨리 얘기해봐. 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받아봤어? 아 근데 거의 다 받지 않나요? 야 그렇게 되면 뭐 못 받은 얘기 받아본 적 있어? 어 진짜로? 미션 다 제가 전 다 봤구나. 아니 학원 다니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SM에서 도현이 받았다고? 와 씨 존나 소행한 거 같네 그래. 수근이도 받아봤을 거 같은데. 수근이 받았으면 이건 끝이야. 이건 미쳤어 미쳤어. 받았어? 자, we also prepare, 아, 이거 했고, online team 하늘 팀과 달리, we would like to approach with you. 포인트 31 맞죠, 얘들아? 얘들아, approach 다음에 to 쓰면 절대 안 돼. 써, approach to x. 이 이슈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대,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약간 다른? 퍼스펙티브가 뭐야 얘들아? 관점. 테이킹 동그라미 포인트 32 원래 문장 시작. As take we we take as we take 그치? 그 다음에 거기 take 그 into consideration 밑줄 포인트 33 포인트 33 써보세요. Take A into consideration 써봅시다. Take A into consideration 무슨 뜻이야? 뜻! Consideration이니까 뜻! 고려해 보다 이런 뜻이지. 고려해 보다. 그래서 해볼게. 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자와 제품 회사를 고려하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치? 되냐? 자, 도현이 그 다음에 해석해 봅시다. 넘겨보시고. 자, 포인트 32야, 33이야? 33이지? 이제 34차입니다.
어, 아까 이민자 서수민이 언라이프부터 미안. 언라이프부터 오늘 이거 끝냅니다. 도현이 그치, 인의 위로 뭐지? 필연적이래. 그 다음, 계속.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시대에서. 오케이, 오늘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디오 다운로드를 통해 즐기는. 그래, 넷플릭스 장난 아니죠, 그치. 그치, 넷플릭스 장난 아니야. 오늘 넷플릭스 아침에 넷플릭스 아침 밥을 먹으면서 좀비 영화 봤거든? 아, 영화 아니야. 새로 떴더라? 봤어? 본 사람 있어? 어, 너무. 와 진짜 밥 먹는데 토할 뻔했어 진짜. 와 진짜 머리 막 쏘고 막 머리 국물 막 쏘고. 와 맛있어. 안녕하세요. 어 TV 광고. TV 광고. 커머셜하면 광고입니다. 광고에 광고로부터 어 이 이 집은 집은 이 지분은 지분을 끊임없이 감소하고 감소하고 있지. 그리고 그리고 어, 상 회사는 어 회사와 회사와 네트워크. 너 단어 진짜 큰일났네 얘.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니까 뭐야 방송사지. 너 KBS 알지? KBS가 뭐야? 네트워크잖아. 아 B가 브로드캐스팅이지. 오케이. 이 회사는 while compensating 뭐 하고 있다? compensate for 가사를 무슨 뜻이야? compensate for 보상하다는 뜻이야, 보상하다. 근데 여기서 메꾸다라고 해야 됩니다. 알았지? compensate for 밑줄 포인트 34. 보상하다, 메꾸다. 보상하다, 메꾸다. 얘랑 같은 단어가 있는데, 얘랑 같은 단어. 보상하다니까, 메꾸다니까, 얘들아. 메이크업이 메꾸다라는 뜻이거든. 메이크업. 어? 그래서 메이크업 for 하면 뭐를 보상하다 메꾸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어,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메이크업 for. 됐어. 그래서. 이 지금 방송국과 이런 제작 회사들은 어 이러한 손실을 메우고 있대. By attracting 모함으로써 PPL을 더 많이 attracting 모함으로써 가져오므로써. 맞지? 아, 요즘에 누가 광고를 누가 봐. 5초 보고 끝나지. 그렇잖아. 그래서 PPL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진짜. 자, 그 다음 우리 유찬이. 아이디어 아니지, 이상적인.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 뭐, TV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텔링은? 상업 광고에 의해? 방해받아서. 방해받아서도 안 되지, 당연히. 됐지, 도현한테 좀 해봅시다. 현실적인 관점. 야, point of view랑 뭐라고 할까요, 도현아? perspective, 그지? 계속해봐.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예, 전해주는 것이 그치? 이게 왜 전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 돈 내주니까 PPL이 없었으면 광고 아니 드라마 자체를 못 만들 수 있잖아. 야, 이게 되냐 지금? 자, 이토그라미 포인트 35. 야, 여기서 이 뭡니까? 이때 강조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lace, PPL을 뒤에 주어져야 되면 문장 많이 되거든? 오케이, 이때 강조문 이거 대토그라미 대신 뭘 바꿀 수 있다? 김우장 불안전하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지 지금. 됐고, however부터 이거 외워버리세요, 써세요.
다음 세컨드 해서. 근데 강제 근무는 해를 주지 않는 거. 그러나 실제로 TV 쇼의 품질을 보장해 준다. 보장할 수 있겠지. 계속해봐. TV 쇼의 품질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문제만. 문제만은 아니다. 아니다. 오늘날. 오늘날의 미디어. 제작은? 소설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 Nothing like, nothing이니까. 그치? Nothing like, 뭐뭐와 같지 않다 이런 뜻 있잖아. Nothing like 줄, nothing like. Nothing like, nothing like가 뭐뭐와 같지 않다 이런 뜻이지, 그치? 뭐뭐와 같지 않다. 됐어? 그치, 이거 Today's Media부터 Novel까지 썼어요. 인식 많이 나올 것 같아요. Nothing like writing가 나올 것 같아요. 됐고. 자, 우리 유찬이 그다음에 봅시다. Nowadays, 요즘에 들어서 높은 퀄리티의 미디어 콘텐츠는 요구한다. 더 많은. 아니야, 얼라 프로그램이 뭐야 이거? 훨씬 더 많은지 그리고 물어본다. 비교급 강조. 이 포인트 안 잡을게 얘들아. 일단 적어놓고 하세요.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비싼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노련한 감독. 그리고 그리고 나처럼 헬리오 그렇지. 그러나 네벌 발표. 네벌 발표 어제 우리 유진이가 물어봤던 피상식으로. 자, 네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왔어. 나보세요. 시작. 부 조주동. 기억하니? 근데 언제 부동주 된다 그랬어? 비동사 때. 알았냐? 여기 조동사 can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지. Never can traditional funding support. 됐지? 네벌 밑에 써주세요. 부 캐나다가 주 P36. 그 다음에 주어가 뭐야? Traditional funding 주어. Support에 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에다 써주세요. 동사 원형 써야 돼. 나보세요. 부조 주동의 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왜 주동사가? 주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근데 PP 쓰는 경우도 한 경우도 있어. 언제? 언제 PP 쓰니? 다시. 이 조동사 있으니까 다 동사 원형 쓰자 그랬잖아. PP 쓰는 경우는 한 군데 있으니까. 언제? 얘가 have PP일 때. 오케이? 이건 많이 알아봐 두신대. 알았지? 그 다음 니네 작년 시험 기억나? only 나오면 절이 강조 말지? only 절 다음에 조주도. 언니가 졸려 길다 할 거면 조주동 이렇게 써요. 알았지? 알아만 두세요. 자, 이 문장 썼어요. 여기 but부터 host까지 이렇게 해석을 잘하려면 얘들아 주어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누구와 할 차례를 할까? 전통적 펀딩 자금 조달은 절대 인상된 비용을 support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치? 지지할 수 없다, 그치? 절대 감당할 수 없대. 왜냐면 한류 스타들 한 편당 22억씩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얘네들도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되니? 자, 그 다음 해서 또 하나, 이러한 높은 품질의 콘텐츠는 달성될 수 있다. 간접 관광객. 간접 관광객. 그래서 얘들아, 봐봐. Only be achieved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 그치? 이거는 어차피 주동사 못 따라서 그냥 그 도치 못하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간접 광고는
brings the story. 뭐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뭐 하실 수 있다. 자, 집중. Only when it falls, 보이니? Only when it falls, 보이니? 여기 보세요. Only when it 뭐냐? When it fails, when it fails. 야, 이 only when it fails 이거 자체가 강조라고. 이해됐어? 강조가 되게 길다고 절로 돼 있잖아. 강조 절. 강조 절로 돼 있다고. 따라하세요. 강조 주동 시작. 그럼 조동사 뭐야? 조동사 뭐 써야 돼? runs의 조동사 뭐니? 더스 써야지. 이찬 이해되냐? 어? 우리 더스 써야지. 더스 더스 쓰고 주어 뭐니? PPL 그다음 동사 ruins가 있지. ruin 이렇게 써야지. 강조 주동 이렇게. 그치? 시험 나온다. 알았냐? 저기 포인트 썼어. Only when이라고 포인트. 37. 그대로 써주세요. 됐어? 야, 이해되냐 지금? 다시 해석해볼게. 자, 해석해볼게. PPL은 ruins the story 뭐한다? 여기 망치는데 뭐한 뒤에만? 그것이 실패한 뒤에만 망치는 거야. 맞아? When properly done 밑줄. When properly done 밑줄. 포인트 38. 자, 얘 친절한 수동분사 뭔지 써보세요. 친절한 수동분사구. 자, 어려운 거 시작. When it is. 그렇지. When it is. When it is. 그게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그치? When it is. It may actually enhance the quality. 뭘 증진시킬 수 있어? 후원되는 프로그램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잖아. 맞아? 자, 이 문장 썼어요. 서치부터. 되니? 자, 그 다음 한번 해볼게. 자, 소연이 봐. For instance, 예를 들어. 인 위치도 그럼. 야, 왜 일단 인 위치야? 왜? 씬, 그러한 장면에서 하면 인 더 씬이다. 알았지? 인 더 씬이야, 인 더 씬. 알았지? 이거 됐고. 자, 우리 어플라이 밑줄. 아, 인 위치에다가 포인트 39에서 오랜만에 한다. 39에서. 자, 6단변 다시 이자. 위치, 점점점, 인. 됐지? 또. 대점점점 인. 그렇지. 세 번째 시작. 아예 없애고 인 되지? 없애고 인. x 점점점 인. 네 번째 오랜만에 뭐야? 웨어로 바꿔도 되지 뭐. 됐어. 마지막 안 되는 거 뭐야? 인 대신 안 되는 거 알지? 그지? 인데 안 된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가 인 더 씬이야. 오케이. 그래서 인 꼭 써줘야 돼. 장면 안에서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어플라이에다 P40 어플라이. 얘들아 어플라이 뜻 개 많아. 1번
뭐니? 대답! 와, 수근이가 없으니까 아무도 대답 안 했네. 와, 에이스가 빠지니까. 어플라이 뭐야? 나 서울대 어플라이 했어. 뭐야? 지원하다. 오케이? 지원하다. 2번, 애플리케이션, 적용이란 뜻이야. 네 잘 알고 있는 그 앱 알지, 앱들? 3번, 바르다. 자, 여기서 뭐냐? 바르다는 뜻이지. 야, 눈이 안 보이는데 립스틱을 왜 바르냐고. 아, 바르십니다. 어, 바를 수 있지. 그치, 바를 수 있잖아. 눈 감고 이거 바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자, 해볼게. 자, 해봐. 유진아, 이거 원해서 PPL. 이것은, 간접한 거였다. 화장품 회사에 의해 품은 되는. 오케이. 그러나? 그러나 장면은 또한 필수적이었다. 여자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묘사하는 데 필수적이었대. 어떤 여자야?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치? 부유한. 아, 립스틱 발랐으면 그 부유한 거야?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근데 진짜 되게 약간 여자들이 되게 독립적일 때 좀 멋있긴 해. 너는 독립적이니 아니면 또 이제 의존적인 거? 의존적이야? 내 예전에도 얘기했지. 되게 영국 여자애를 사귀었는데 내가 나는 카페에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경이 부러졌어. 그럼 대박 어떻게 해? 안경이 부러지면 지금 당장 붙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안경점? 안경점에 같이 갔잖아. 같이 있으니까, 나랑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경 풀어줄래? 어? 바로 옆에 안경점인데 같이 가잖아. 근데 걔가 왜? 나도 어떡해. 가는 거야. 너 존나 멋있는 거야, 진짜. 분명히 내 거 풀어줬어. 난 같이 가자고 했어. 심심하잖아, 저거. 그치. 아, 그래서 내가 학생 같이 가려고 했으니 왜 앉아있어? 이러면서 지한테 갔다 오더라. 그래서 그것도 진짜 독립적이었다. 그치. 맞아. 그때 진짜 좀 그랬던 그 생각이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걔 생일 때 뭐를 하나 사줬거든? 생일 때? 생일 때 당연히 뭐 사줄 수 있잖아, 그치? 사줄 수 있는데, 그거, 생일 때 아니야. 아무튼 뭐, 내가 뭐 하나 사줬거든?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는,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 별거 아니고, 뭐, 무슨, 뭐, 옷 같은 거.